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은근히 메일로 배우자 비자에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수많은 한일 커플들을 위한 일본 배우자 비자 결혼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점 네 가지 그리고 조금 아리까리한 거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영상을 봐주시고 따라오시고 구독과 좋아요 빵빵빵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자,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비자를 따면 좋은 점 첫 번째는 바로 영주 귀화 조건이 굉장히 클리어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비자 그리고 결혼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들이 높죠. 그런데 배우자 비자, 결혼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은 결혼 생활이 3년 이상, 그리고 그 3년 이상 중 1년을 일본에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달성하게 됩니다. 1년이라고요. 그리고 10년을 있어야 할 것을 1년 만에 단축시켜버리는 것이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비자 조금 따기 어려운 거야 아닌가 라고 말씀을 주시겠죠. 뭐 배우자 비자가 따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옆에 위에 링크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카드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봐주시고 어떤 요건이면 일본 배우자 비자에서 떨어진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뭐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은 취업비자 밑에 뭐 기능 입문 모시기 라고 적혀있죠. 비자 오늘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부분에 속한 내용에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일을 하시면 조금 아웃이겠죠. 아, 그리고 유학비자는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온 비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가능한데 굉장히 이제 시간도 28시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어떤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있는지도 카드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딱 여기 하나 짚고 넘고 가고 싶은데 게임센터나 빠찡고도 사실 일을 하면 안 돼요.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빠찡고 게임센터도 그 풍속업에 들어가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속업은 이제 풍영법이라는 데가 있어요. 풍영법 안에서 지정한 업종들은 모든 것이 풍속업이고 풍속업 플러스 뭐 성폭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취업비자든 유학비자든 엄청나게 제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일본 배우자 비자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수많은 일을 제약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물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혼비자 받으면 뭐 트럭 드라이버라든지 뭐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음식점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호스트, 캬바쿠라 이렇게 물 장사하는 데 있죠. 술 장사. 술 장사하는 데도 아니면 이제 풍속업 이렇게 뭐 조금 야야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냐 하시는데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그 모든 일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술도 팔 수도 있고 물 파셔도 돼요. 근데 안 파시겠죠. 근데 뭐 팔 수도 있고 그 비슷한 모든 형태의 법과 재촉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은 판다는 그 성 관련 풍속은 불법이 아닙니다. 풍영법이라고 있어요.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죠. 풍영법에 안에서 이렇게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건 돼요. 캬바꾸라도 되고 호스트도 돼요. 이렇게 엄청 멋있는 이런 분들 야래 야래다스 이런 누님들이 하시는 일도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배우자 비자의 좋은 점입니다. 일본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결혼 비자를 받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자는 모든 제약이 없어집니다. 그게 배우자 비자의 두 번째 좋은 점.
입니다. 좋은 점. 뭐 어쨌든 일을 마음껏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드디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창업을 대해서 일본인하고 동등한 조건을 거의 동등한 조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배우자 비자로 와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단위 시간 취직을 하시고 뭐 일본인 분을 만나서 결혼하시거나 해서 배우자 비자를 하시다가 나 독립해야지 사업해야지 할 때는 그냥 사업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일본에 사업을 하려면 경영 관리 비자라는 것을 따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자본금은 얼마 있어야 되고. No God.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지 그냥 일본인하고 동등하게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게도 되고 비즈니스도 되고 뭐 IT 기업을 설립하신 뭐든지 가능하시는 게 바로 일본 배우자 비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사실 은행 가서 이제 융자 돈을 빌리려면 엄청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비자로는 뭐 유학생은 당연히 안 되고요. 7호 비자도 된다고는 하는데 배우자 비자를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쓰비시 UFJ 은행 있죠? 메가뱅크 제일 큰 때는 조건이 배우자 비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일본인 또는 일본에서 이제 거주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해준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미쓰비시 스미토모 뭐 두 번째 일본에서 메가뱅크 두 번째로 큰 데는 배우자가 일본인 사람이면 융자를 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이렇게 심사를 다 하는데 그 제 서류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영주권자만큼은 아닌데 7호 비자 있는 유학생이나 7호 비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배우자 비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융자를 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도 살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사실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좋은 점이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거의 일본인하고 동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안 좋은 점 두 개 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배우자 비자가 은근히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이가 없네. 굉장히 까다로워. 왜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일본인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겠지만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서 많은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나고 뭐 기타 등등 뭐 사진도 넣어야 되고 편지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꼭 내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엑스트라로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사관도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뭐 동남아나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쨌든 남미나 많은 분들이 일본에 와서 위장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게 일본 배우자 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이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혼을 했다 배우자랑 그러면 모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빨리 비자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재류 자격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 봐줍니다. 바로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고 좋고 매력적인 비자입니다. 한번 여자친구 남자친구 일본인 계시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일본 정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한 달, 두 달, 약 한 달 반 정도 쉬었는데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더욱 열심히 하는 오사카 새님이 되도록 하며 그리고 한동안은 좀 갈면을 쓸게요. 원래 저희 아이덴티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파티 같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끝장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안녕.